안녕하세요. 코스프로 플러 챔피언십 2018 그리고 주인 바스켓볼 챌린지 100세트 남자부 그리고 여자부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코트별로 선발진행에 따라 경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격 움직임 중에서 공격권을 결정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수비야 수비 막내 그림 그림 왼쪽 우리 여자부 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핑크색 경기 팀 막내요. 그래서 홍범영, 우영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팀 이격 이주 박규원 신지혜 본승의 선수가 경기를 펼칩니다. 자, 남은 경기도 바로 시작합니다. 함께 경기를 주고 함께 응원해 주시죠. 방송에서는 여자 선수가 펼친 빅토스트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드림원 막내야 피커피커스란 여자부 경기 아주 대한 팀업 그리고 전술을 볼 수 있고요. 에이티즈의 버티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볼 수 있는 남자부 경기는 에이코트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막내형인데 이겨 됐죠? 코이 막내형 레이업 트래블링 바이 레이션 막내형 골 현재 스코어 2대 1 2라운드 한 포인트 3대2 샷! 루포리 이겨
각 공격 시도마다 12초의 공격 시간이 주어집니다. 굿샷, 워드링턴, 5대3, 3명 리그. 내가 한 번 이기자. 샘플런 바이오이션 12초 공격 시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몸으로 좋아하는 대학생들의 축제 캐스퍼 플러트 팬십 2018 그레이 버스터 챌린지 벨스타토에 A빙포트로 나눠서 남자고 여자고 전국 최강을 뽑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선 경기는 토프 B에서 펼쳐져 있는 여자부 경기 위주로 여러분들께 안내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자부 남자부 오늘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 남자부 8강 여자부 4강 경기를 통해서 오늘 바로 이 장소에서 최고의 우승팀이 결정이 됩니다. 남자 경기에서는 선수 출신의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있어서 화려한 개인기와 멋진 슈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선수는 2018 게임의 시민들의 포트에 참가해 주기로 하고 있고 어제 경기를 보셨던 드래포스팀은 피바 프로스리 정보 세계 랭커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태비 6대4 마메아린 2샷 10대4 선수 개천을 이어갔으니 자연스럽게 골키드가 됐을 때 터치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3분 45초. 이제 8대4 빌레이지 굿샷 2점 포인트 8대5 파워플레이 굿샷! 막내요. 9포인트! 2점! 선배가 6.75 아크 밖에서 공을 성공시키면 2점으로 기록되니까 큰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굿샷! 6점! 이경영 회각수수로 목적을 만들었습니다. 공이 멈추지 않고 계속 10분간 경기가 멈추지 않고 펼쳐지고요. 21점을 먼저 넣어놓은 경기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공격권이 바뀌면 이건 아크 밖으로 나가서 다시 공격을 시작해야 되고 공격을 하는 팀이 리바운드를 할 경우나 공격이 됐을 때는 나가지 않고 바로 경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4대 9대 9!
빙수와 거의 막내야. 빙수색 조끼 막내야. 그래서 조끼 이겨. 남은 시간 2분 5초. 예선 경기 방송은 여자부 경기 위주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벌써 리들레이지 막내야. 저쪽은 마이크 버스에 스피커래. 네, 음악만 나가요. 음악도 풍력. 남은 시간 1분 42초. 됐어? 따라가는 2경. 10대 10. 한 포인트 차. 샌드라판에선 12초 공격수가 몰렸었고요. 파이너 막내야. 30초의 시간 주저 앉죠? 힘듭니다. 쉬지 않고 10분간 계속 뛰기 때문에 힘들고요. 현재 이경팀은 교체 선수가 아직 오는 중이라 3명이 부족해 10초 동안 뛰어야 됩니다. 30초의 작전 타임이 모두 바뀌어서 어머니세요? 응원하셨나? 네, 열심히 우리 딸님 응원해주시고 승부를 떠나서도 우리 함께 우리 대학생들, 농구대학 대학생들이 같이 땀 흘리면서 우정을 나누는 시간. 2018 3x3 우리 코스프 플랜 특별한 시즌입니다. 정선 한정차 첫 번째 경기. 남은 시간 35초. 삼각하면서 롤바스켓. 점수는 1점차. 남은 시간 23초. 골. 이경 선수의 2번 선수가 어머님께 물을 먹고 파울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복점! 남은 시간 17초! 굿샷! 여기 동료! 첫 번째 박빙의 승부! 막내 12대 11로 첫승에 가져갑니다. 인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아직 뭐 예선 경기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또 챙겨주시고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경기, 빅코프 경기, 대단한 고수생이 승을 가져갑니다. 제이엔프의 갑작스러운 본창으로, 제이엔프와 어머님들은 1승 시절에 가져가게 되고요.